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le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달팽이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팽이가 우리는 이렇게 I 버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먼저 쭉 읽어볼까요? We are slow moving snails. We have shells to protect ourselves. We do not have a backbone. We are invertebrates. We are mostly active at night. We love eating tomatoes, cucumbers, and lettuce. We have four feelers on our heads. We have our eyes on the two largest feelers. To smell and feel, we use the two smaller feelers. 네, 그렇군요. Feeler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are slow moving snails. 자, snail이라는 건 달팽이고요. 달팽이 하면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되게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 이런 의미죠.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는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쳤어요. 그래서 slow, 하이픈을 써주고 moving 이렇게 써주면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뜻입니다. We have shells to protect ourselves. 자, 여기 shell 있죠? 우리가 뭐 달팽이 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껍질을, 그죠? shell이라고 하고요. 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다라는 거는 protect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protect ourselves, protect myself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We do not have a backbone.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달팽이는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쵸? 척추가 없습니다. 척추는 영어로 좀 쉬운 말로 backbone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동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요. 한국말로 무척추 동물이라고 하죠. invertebrates라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무척추 동물, 우리가 불가사리라든지, 그죠? 이런 뭐 달팽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바로 invertebrates가 되겠습니다. We are mostly active at night. 우리는 주로 mostly active, 활동적입니다. 밤에 활동성입니다. 이런 걸 또 뭐 야행성이라고 하죠. nocturnal animal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We love eating tomatoes, cucumbers, and lettuce. 자, 토마토, 오이, 그리고 상추를 즐겨 먹습니다. We have four feelers on our heads.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방향 감각이든 뭐든 이런 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촉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네 개의 feeler가 있습니다. 이 머리 쪽에 이렇게 보이죠? 짧은 거 두 개, 긴 거 두 개 이렇게 달려 있죠? We have our eyes on the two largest feelers라고 해서 자, 가장 큰 두 개의 촉수가 이제 뭐냐면 눈이 있다는 거. 여기 딱 보면 여기 눈같이 생긴 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긴 두 개의 촉수에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To smell and feel. 자, 냄새를 맡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촉각으로 느끼기 위해서 we use the two smaller feelers. 자, 그래서 이 좀 더 작은, 좀 더 shorter 한 feeler는 이렇게 뭔가 내가 냄새도 맡고 또 뭔가를 감각을 느끼고 이러한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Again, eyes and like literally feelers 이렇게 두 개 해서 총 in total they have four feeler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try in English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 kind of quiz, of course. So animals without backbones.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네, 척추가 없는 동물은 이렇게 불리웁니다. 무척추 동물, 한국말로는요. 자, 그게 뭐 있나요? 앞에다 in으로 시작을 했죠? invertebrates라고 해서 무척추 동물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